신세계 INC의 민현기 부장님을 모시고 어, 또 주제 발표를 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세계 INC 민현기 부장입니다 저는 신세계 INC에서 대외정보보안사업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신세계 INC는 작년에 대외보안사업 진출을 본격화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예. 그, 대외보안사업 주요 분야가 보안 컨설팅이라든가, 또 보안 SI, 또 클라우드, 보안관제서비스,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분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 쪽이 클라우드 보안. 네 맞습니다. 또 보안 관제 서비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예. 아, 그러면 그, 어, 본격적으로 프레, 프레젠테이션을 하시기 전에 클라우드 보안이라든가 관제 서비스의 어떤 주요 포인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존의 이제 보안은 그 고가의 어떤 장비를 구축형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좀 이렇게 진행을 해 왔었었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견 중소 기업들 분들은 좀 이제 비용에 대한 부담들이 좀 있어왔습니다. 어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 시대가 이제 좀 도래를 했고 그래서 이제는 보안도 서비스로 이용을 할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게 세카스라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약자는 시큐리티 에저 서비스고요. 보안을 서비스로 이용만 하시면 되는 거고요. 분야는 어, PC 보안 세카스. 어, 홈페이지 보안 세카스 그리고 보안 관제 뭐 세카스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이 예, 주력 사업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아, 아, 제, 제목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최소비용 중소기업 보안 강화 비법 공유. 네. 예, 최소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아, 민현기 부장님의 프레젠테이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제목은 최소비용 정보 보안 강화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중소기업의 보안 위협 대응 방안하고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저희 쪽에서 하고 있는 세카스 사업에 대한 저희 시스가드라고 하는 저희 브랜드 좀 간략히 소개드리고요. 해 마지막으로는 제일 궁금해하시는 최소비용 보안 서비스 이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의 보안 위협입니다. 보안 현황인데요. 국내 기업 중에 중소기업이, 어, 전체 99%입니다. 어, 키사나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에 의하면은, 사이버 침해 사고 중에 중소기업 대상 공격이 9 8고요 기술보호 점수도 44.9점으로 일반적인 대기업 수준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고요 어, 3년간 중소기업 유출 피해 금액이 3천억 이상이 될 정도로, 어, 현재 중소기업들은 보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어, 중소기의 보안사고 유형입니다. 아, 어, 네 가지 정도, 뭐, 대표적인 것좀 정리해 봤고요. 시설 설계도 유출건이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 직원이, 내부 직원이, 어, 설계도를 이메일 통해서, 뭐, 어, 업체에 전달을 한다거나, 아, 어, 그런 이제 중요한 자료들을, 어, 외부 저장 밑에 PC에 USB를, 네, 복사를 해서 유출을 시도하는 이런 사고 사례가 있었고요. 제품 생산 기술 유출권도 있습니다. 정그 내부에 정보 시스템 담당자 PC가 스팸 메일을 통해서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됐고요.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되면 어 해커가 이제 원격으로 이제 PC를 뭐 접속도 할수 있고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회사의 내부 정보 시스템의 관리자 계정이 탈취가 되었고요. 그 탈취된 관리자 계정을 통해서 제품 생산 기술 신제품 개발 현황 유출이 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소에 그 3만 명뭐 개인정보 유출권도 있는데요. PC에 뭐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을 하게 되면 뭐 여러가지 악성코드에 감염돼서 유출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징금 굉장히 크게 물으셨고요. 어 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은 개인정보 그 책임자가 이제 법적인 책임까지 져야 되는 불구속 기소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좀 가지셔야 되겠고요. 온라인 숙박 예약 업체에도 뭐 개인적으로 있을 건이 있었습니다 그 홈페이지 취약점인데요 뭐 알려진 바로는 sql 인젝션 취약점으로 알려져 있고요 어 과징금 굉장히 많이 어 물으셨고 역시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 책임자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이렇게 사고가 나면은 사고를 당한 기업이. 어 보안 평소에 보안 강화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입증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많은 준비를 좀 미리미리 하셔야 되겠습니다. 뭐 보안 동향으로 그 주요 법령들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고요. 뭐 어, 이거는 온라인 사업자나 오프라인 사업자 모두 준수를 해야 되는 일반 법입니다. 그래서 고객 임직원 개인정보 모두 어~ 대상에 보호 대상에 포함이 되고요. 어~ 정보통신망법이라고 또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어~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 온라인 사업자는 이제 개인정보법 이외에도 이 법에서 정하는 부분들을 특별히 더 준수를 해야 됩니다. 아~ 그리고 개인정보 실태 점검이라고 해서 매년 정부에서 어~ 기업의 개인정보를 보호 해서 법적 의무 사항을 얼마나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어떤 뭐 위법한 사항이 나오면 기업 명단이 공개가 되고 과태료 과징금 행정 처분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어, 매년 한 300개의 기업 대상으로 점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 그래서 뭐 서면 점검을 뭐 미제출한다거나 뭐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면은 현장 점검을 또 받으시면서 과태료의 대상이 또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 점검 절차는 처음에 정부 기관에서 대상을 임의로 선정을 하고요, 어, 공문을 발송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공문을 받으신 기업에서는 이제, 부랴부랴 이제 그때부터 자료 작성을 하고 회신을 하는데요. 뭐, 통상적으로 한, 한달 정도의, 어, 기간을 주는데요. 어, 직장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어, 그, 일종의 뭐,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해서 한 210개 정도의 뭐, 관련된 증적과 어떤 현황 자료들을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업무 담당자가 자료 작성을 하고 제출하기까지는 굉장히 빠듯하고 어~ 다른 업무는 아마 어, 보지를 못하실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준비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제출을 하시면 정부에서 분석을 하고 어, 현장 점검이나 행정처분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어~ 행정처분 받은 사례인데요. 왼쪽을 보시면 어 현정 현장 점검 개수가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업체 개수 개수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과태료 금액도 증가 추세입니다. 오른쪽에 이제 행정 처분 현황을 음 유형별로 보면은 안전 조치 미흡이 32.8%로 가장 이제 많고요. 이 부분은 뭐 기술적인 보호 조치 부분이라서 다들 어려워 하시는 부분입니다. 어, 나머지는 뭐, CCTV에 대한 관리, 위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미동의했다거나, 과도 수집, 과도하게 수집한 케이스, 그리고, 어, 동의를 안 받고, 이용을 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수탁사에 대한 뭐, 정기적인 관리, 미흡, 그리고 이제 그기업의 보안 관련된 방침이나 지침이 좀 미수립된 케이스들이 있었습니다. 어, 여기는 뭐 세부적으로 한번 실태 점검 항목이 어떤 것들인지 요약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뭐 말씀드린 체크리스트 개념에 그래서 빨간색으로 있는 게 210개 항목이 되는 거고요. 총 5가지 측면에서 실태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 정보 수집 관점에서는 수집하는 개인 정보를 적정하게 어, 수집을 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고요. 어, 그리고 수집할 때뭐 필수 선택 항목. 구분하셔야 되고 어또 별도 동의가 필요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관점에서는 그 개인정보 수탁사 대상으로 연1회 이상 이제 보안 점검을 하고 증적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 교육 도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뭐 당구장으로 있는 게 수탁사에서 보안 사고 발생이 되면 위탁사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어 개인 정보 책임자 지정 당연히 되어 있어야 되고 처리 방치 홈페이지에 있어야 되고. 유출사고 시 대응 매뉴얼도 수립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 세 번째가 이제 개인정보 보호 조치인데요. 이 부분 이제 그 기술적인 내용입니다. 음, 먼저 그 개인정보 내부 관리 계획을 뭐 최초에 이제 보완을 하려면 최초에 수립이 필요하고요. 어, 최초에 수립한 이후에는 뭐 1년에 한번 정도는 계속 좀 업데이트가 필요하고요. 그 수립한 내용에 있는 항목, 항목들에 대해서 1년에 한번 정도는 실제 기업에서 이행이 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을 하셔야 되고요. 물론 외부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 그리고 시스템에 이제 접속할 때 안전한 방법으로 접속을 하셔야 되는데요. 어, 인터넷을 통해서 접속을 집에서 하실 때는 VPN을 이제 반드시 이용을 하셔야 되고 어, 기타 어, 아이디 패스워드만으로는 보안이 이제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중 인증입니다. 휴대폰이나 OTP 등 추가 인증까지도 적용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어 그리고 관련된 그 보안 시스템들 법, 법에서 필수적으로 하는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방화벽이나 침입 방지 뭐 시스템 구축을 아니면 뭐 구축이 비용이 많이 들면 뭐 서비스로도 좀 이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 그런 당, 그런 보안 장비에서 탐지되는 해킹 시도 어떤 로그들에 대해서도 어 모니터링을 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어 해킹 공격을 뭐 방어를 한다거나 어, 이런 부분들은 보안 관제라고 하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좀 해결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취급자 망불리 건인데요, 개인정보 취급자 PC를 두 대를 뭐 이용을 해서 뭐한 대는 뭐 인터넷용으로만 사용을 한다거나 또한 대는 어 인터넷이 차단된 상태에서 내부 개인정보 처리 시템 업무를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어, 혹은 좀뭐 비용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신 기업들은 이런 가상 데스크탑 vdi 라고 하는 이런 솔루션을 이용해서 논리적으로 마무리를 해서 활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암호화 관점에서는 이제 서버 db에 개인정보를 저장할 때 암호화를 하셔야 되는데요 뭐 이런 개인정보 중요한 항목들입니다 고유 식별번호 신용카드 계좌 바이오 정보 암호화 저장을 하셔야 되고요 암호화 하실 때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 AS128을 이용해서, 그 이상이죠? 암호화를 하셔야 되고, 뭐, 암호키 관리 시스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PC에 있는 개인정보도 암호화 저장을 하셔야 되고요. 어, 그리고 암호화를 저장을 하셨더라도, 이런, 음, 정보유출 탐지솔루션, DLP라고 이제 부르는 이런 시스템들을 이용을 해서 개인정보가 뭐 외부에 이렇게 유출되는 현황이나 서로 주고받는 현황들, 기타 통제들 같이 구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뭐 PC에 뭐 어떤 개인 정보들이 많이 저장이 되어 있는지 현황 파악을 하셔야 되고 어 그런 이제 이용 목적이 다한 개인 정보들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뭐 삭제 활동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PC나 뭐 서버 쪽에 있는 USB도 뭐 통제 사용 통제를 하셔야 되는데요. 뭐 이런 뭐 반출이 뭐 이런 이용 절차뿐만 아니라 개인 정보가 들어있는 USB는 시건 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또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어, 네 번째는 개인 정보 파기 관점에서는 뭐 파기할 때 복구가 불가능한 방법을 반드시 사용하셔야 되고요. 방법적으로는 이제 디가우저라고 해가지고 뭐 전자레인지처럼 생긴 이런 장비에 뭐 하드디스크를 넣어서 뭐 이렇게 시, 시동을 하면 완전히 삭제가 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하드디스크를 물리적으로 완전히 파쇄하는 방법들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미용 고객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 뭐 회원 사이트 회원가입 사이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1년 이상 이제 미 접속을 하고 계신 고객들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분리 보관을 하셔야 되고, 어 분리 보관 이후에 이용 목적이 다 했을 경우에는 파기까지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 보험도 가입하셔야 되고요. 어, 오른쪽에 있는 게, 그, 정부에서 행정 처분 결과를 이렇게 공표를 합니다. 어, 그러면 이제 기업명, 기업 이름이 왼쪽에 좀 보이고, 저희는 마스킹 처리를 했는데요. 그리고 위반 사례하고 과태료, 부과 내역이 이렇게 언론에 이렇게 어,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뭐, 과태료는 자세히 보시면, 뭐, 최소 뭐, 6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사이에서 좀 부과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계속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이런 이제, 어, 점검을 언제든지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어, 관련된 증적 자료는 평소에도, 관련된 보안 어떤 솔루션도 평소에 미리미리, 어, 구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어, 그리고, ISMS 인증에 대해서도 좀개선사항이 있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ISMS 인증은 이제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뭐, 현재 대상이 이제 뭐, 매출의 기준으로 1,500억 이상, 그리고, 어, 전년도 그 음, 온라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매출 뭐 100억 이상 그리고 이를 평균 이용자도 100만 명 이런 음, 사업자들이 대상인데요. 올해 이제 개선되는 부분이 어, 가상 자산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인증액도 의무화 됐고요. 어, 특히 뭐 특화된 점검 항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6개 정도가 좀 특화된 점검 항목들이 있고요. 어, 이 부분은. 뭐, 인터넷에 이미 좀 자료들이 올라와 있어서 뭐 쉽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용 인증 체계도 뭐, 이 부분은 좀 중소기업 입장에서 좀 부담이 많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어 기존 내용보다는 좀 경량화된 인증 체계가 마련이 되었고요. 어, 그리고 수탁사에 대한 부담이 좀 경감됐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수탁사가 ISM에 관련된 인증을 획득을 하면 위탁사가 아이스맨 인증 심사를 받을 때 수탁사 현장 점검 면제고요. 과거에는 이제 이중으로 계속 대응을 해야 되는 부담이 있었는데 수탁사가 획득을 하면 좀 간편해지는 부분이 마련됐습니다. 어,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세카스에 대해서 좀, 음, 기존 구축형하고 보안 솔루션을 서비스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비교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 세카스의 정의는 다양한 어떤 보안 서비스를 인터넷 통신이 되는 곳에서 온디맨드 방식, 그러니까 전체 많은 기능 중에서 필요한 기능만 골라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카스 시장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연평균 16% 성장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번, 클라우드형, 세카스와 구축형, 온프라미스를 비교를 해 봤습니다. 어 클라우드 기반 보안사업자인 그 G 스케일러라는그 회사가 있고요. 어, 그쪽 그 회사에서는 이제 세카스가 구축형에 비해서는 60% 정도 비용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 표를 보시면 뭐 세카스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초기 구축은 필요 없는 거고요. 월 과금으로 이제 비용 부담이 좀 줄어드는 거고 어. 구축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기에 굉장히 보안 솔루션들이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리고 구축한 이후에도 어 유지보수 비용이 매년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인력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 서비스를 이용을 받기 때문에 어떤 뭐 중소 중견 기업 입장에서는 보안 관련된 전담 운영 인력이 불필요하고요. 네, 예, 구축형은 그걸 또 관리해야 될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축 기간도, 어, 서비스 신청하면 즉시 이용을 합니다. 뭐, 계정을 하나 이제 발급을 해드리고, 어, 해드리면 이제 바로 사용하시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이제 구축형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뭐, 한 달이라고 기재는 되어 있는데, 뭐, 종류에 따라서는 뭐, 두 달, 세 달,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어, 커스터마이징 관점에서는 이제 서비스 방식, 세카스 같은 경우에는 표준화된 서비스 그냥 이용을 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어어 커스터마이징을 이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지는 않고 단지 이제 중앙에서 어떤 표준화된 기능을 좀 업그레이드를 한다거나 통합적으로 표준화된 기능을 제공하는 방식이고요. 구축형은뭐 고객사가 요청을 하면 커스터마이징도 가능은 합니다. 투자 리스크 측면에서는 뭐 투자 실패에 대한 이제 세각스는 기회 비용이 없는 거죠. 뭐 근데 이제 구축형은 고가의 장비를 구축을 하고 그 장비에 대한 활용도가 떨어졌을 때는 에그 기회비용에 대한 리스크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표는 저희가 이제 많은 중소기업에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가 한번 이제 뽑아본 중요한 주요한 시급하게 좀 먼저 하셔야 되는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어, 중소 중 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내부 보안 규정을 먼저 좀 수립을 하셔야 되고요. 보안교육. 이 규정, 수립된 규정에 의해서 이제 관련된 솔루션이라든가 어떤 이제 점검 활동을 하시는 거고요. 어, 개인정보 유출 탐지 시스템, 뭐, PC를 일단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개인정보 있는 현황 파악 시급하고요. 아울러서, 어, 그러한 솔루션을 통해서 뭐, 인터넷 불필요한, 그 업무와 무관한 인터넷을, 사이트를 통제를 한다거나, 외부 저장 매체 에 사용 품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쪽에 보안 강화 시급하고요. 그래서 웹은이은 악성 코드라고 이용,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홈페이지에 유입이 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체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보안 장비로는 아까 말씀드린 방화벽, 침입방지, 웹방화벽, 이런 시스템들은 법적인 필수 사항이기 때문에 구축을 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외부 사이버 공격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 24시간 360을 모니터링, 보안 관제 서비스 같은 걸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 시스가드 어, 서비스에 대해서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 예, 세카스고요. 일단 뭐 저희 어, 의미는 저희 뭐 스페셜리스트 신세계 보 인포메이션 시크릿 가드 합성어이고요. 저희 신세계가 고객사 정보권을 지킨다는 의미고요. 저희 서비스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보안 컨설팅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뭐, 저희는 뭐, ISMS 사전 뭐, 인증 컨설팅, 개인정보 컨설팅, 그 다음에 뭐, 웹이나 모바일 모의해킹취약점 점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아울러서 이세 가지 축에, 뭐 시스가드 원 같은 경우에는, 음, PC 통합보안 서비스로 여러 가지 알고 계신 PC 보안의 모든 기능들이 들어있고요. 시스가드 웹 같은 경우에는, 어, 알고 계신 웹보안의 모든 기능이 다 들어있고, 시스가드 AI가 이제 말씀드린 보안 관제 서비스를 이제 원격으로 받으실 수 있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어, 보안 강화 좀 애로상에 대해서 한번적어봤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보안 전담 인력을 마련하기 참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항상 이제 늘 어떤 예산을 수립할때 후순위로 밀리는 상황이고, 보안 시스템 별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그 전문가가 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 시스가드를 서비스로 좀 이용을 하시면 보안 전문가가 불필요 하시고요.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 형태로 구축을 해서 운영 인력이 이제 불필요한 거고요. 다양한 보안 기능을 통합 제공하다 보니까 관리 편의성이 좀 늘어나고 그리고 전문가 없이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맡기시는 부분은 저희 이제 보안 전문가가 좀 지원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제 비용 절감이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온디맨드 방식으로 필요한 기능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서비스 구성도 이고요. 어 저희 이제 신세계 I C 김포 데이터 센터 쪽에 시스템들이 이미 다 구축이 되어 있고요. 인터넷 통신이 되는 이제 오른쪽에 고객사별로 어 PC나 뭐 서버가 될수 있고요. 보안 장비도 될수 있겠죠. 어, 인터넷 구간으로 뭐 고, 고객사별로 특화된 뭐 보안 전, 정책들을 내려받으실 수 있고 뭐이 부분은 뭐 에이전트 하나 정도는 깔리게 될 겁니다. 통합 에이전트가 그러면 실제 동작은 에이전트에서 동작이 되는 방식이고요. 예. 어, 시스카드 1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여러 가지 기능이 다 들어있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뭐, 검사기능, 매체제어, 정보 유출, 출력물에 대한 관리, 사이트 통제, 그리고 이제, 글로시간에 대한 관리 기능도 있고요. 어,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개인정보, PC에 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뭐, 문서나 이미지에 있는 개인정보를 검사를 해서 알려주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어, 개인정보 파일, 파일에 대해서도 이제 암호화를 해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삭제를 할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어, 매체 제어, 그러니까 PC에서 각종 외부 매체들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모두 이제 뭐 무선램 포함해서 다 통제가 가능하고요. 어, 그리고 이제 이런 프로그램 중에는 뭐 웹하드 프로그램, 뭐 메신저 프로그램, FTP 이런 다양한 프로, PC에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들의... 어떤 중요한 파일들이 첨부돼서 외부로 유출됐을 때그걸 통제할 수 있도록 파일 첨부 제어 기능이 있고요. 어, 그리고 뭐 공유 폴더, PC의 공유 폴더는 화면 캡처 차단 기능 제공되고요. 출력물 보안 기능도 있습니다. 워터마크 해서, 어, 출력을 하게 되면 이제 출력물에 대한 이제 로그가 이제 다 남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이트에 대한 뭐 이런 사이트 유형별로 차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업무상 무관한 사이트를 차단하시면 되겠고요. PC 취약점 점검 기능, PC에 각종 이제 뭐, 로그인 피스워드가 설정이 안 되어 있다거나 보안 업데이트가 안됐 있을 때 점검을 스스로 해서 알려주고 자동 조치까지도 지원이 됩니다. 오른쪽에가 이제 뭐, 취약점 중에 점검을 하는 항목들을 예시로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관리 기능, 이 부분도 이제 주 52시간을 이제 준수해야 되는 이제 기업 분들은 좀 관심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뭐, 근로시간이 종료되면 PC를 강제로 종료를 한다거나, 뭐, 스크린에 어떤 팝업 메시지를 띄워서 퇴근을 유도하는, 그리고 각종 근로시간을 관리하는 기능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가드 웹은 이제 홈페이지 보안 쪽에 이제 서비스고요 기능은 이제 웹방화벽, 이제 소프트웨어 방식의 웹방화벽, 웹방화벽이 있고, 그리고 이제 웹쉘을 탐지하고, 그리고 악성코드 유포 탐지는 이제 홈페이지가, 기업의 홈페이지가 어, 해킹을 당해서, 어떤 뭐, 고객들이 홈페이지에 접속을 할 때, 악성코드 유포지로 활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 점검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웹사이트에 이제 뭐, 초기 화면이라든가, 아니면 잘안 보이는 화면 쪽에, 어떤, 어떤 화면을 변조를 한다거나, 어떤 악성코드를 또, 또 삽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 변조되는 부분들도 알려주고요. 그리고 그런 올라온 그런 악성 코드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2차적으로 분석 서비스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웹 방화벽 좀 말씀을 드리면 어, 크게는 이제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로 설치한 서버에 설치하는 방식이 있고 어, 네트워크 구간에 하드웨어 방식으로 어, 설치하는 그런 또 솔루션이 있습니다. 저희는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형 방식이고요. 그래서 뭐 공격 차단 탐지하고 차단하는 부분은 동일하고. 음, 설치 위치는 서버에 설치하느냐, 어, 서버 앞단에 네트워크 단에 설치하느냐, 어, 그리고 뭐 구축할 때 어, 서비스 중단 없이 뭐 설치가 가능하느냐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SSL 인증서 부분이 좀 장점이라고 좀볼수 있는데 어, 기존에 이제 하드웨어형 방식 같은 경우에는 그웹 방화벽에 그 홈페이지별로 있는 웹, 어, SSL 인증서를 다 등록을 해야만 그 암암호화된 그 트래픽에 대해서도 차단이 이루어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관리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 그럼으로 인해서 또그 앞단에서 또 복화를 해야 되는 그, 어, 부분 때문에 성능도 또 저하되는 부분도 있고요. 어, 네트워크 구성 불필요하고요. 그래서 도입 비용도, 어, 좀 그렇습니다. 넘어가고요. FCL은 악성 코드라고 말씀드렸고요. 올리면, 홈페이지에 올리면, 이, 시, 음, 이 솔루션에서 탐지를 해서 탐지된, 어, 악성 코드는 자동으로 또 이제 격리를 해서 외부에서 해커가 또 실행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안전 조치를 일단 해놓고, 대시보드 형태, 대시보드에서 어떤 실시간 현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악성 코드, 유포 웹사이트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 악성 코드 유포 홈페이지가 악용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을 해주는 거고요. 뭐, URL을 이제 등록을 하면 하루에 뭐 지정된 횟수만큼 계속 어, 점검을 하고 어, 결과를 좀 알려드리는 서비스고요. 어, 그다음 위변조 탐지는 이제 디페이스라는 이런 공격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어느 날 보니까 뭐 이상한 화면으로 변조되어 있는데 뭐 예를면 담당자는 인지도 못한 상황에서 언론에 막 나온다거나 이런 사고들이 좀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알려주고 예,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보안 관제는 어그 다양한 이제 사이버 공격이 있는데 이런 SOC 센터가 저희 쪽에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365일 모니터링하고 되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어한 달에 한 번씩 레포팅을 해드리고요. 구성도를 보시면 고객사에 있는 이런 각종 보안 장비들이 있습니다. 뭐 어떤 뭐 위치에 상관없이 뭐 인터넷 구간으로도 이런 로그를 전송을 저희 쪽으로 받을 실 수가 있고요. 그럼 저희 쪽에서 그 로그를 분석을 해서 알려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뭐 모니 절차로는 모니터링 탐지 대응 보고로 이루어지고요. 뭐 저희 쪽에 좀 특화된 기능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위협 정보 쓰레 인포메이션이죠. TI 정보를 해서 1 1 3개의그룹 위협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주요 국가에 대한 특화된 위협 정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기술을 통해서 상관관계 분석 머신러닝 기술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소 r 라고 하는 기술을 통해서 원하시면 어 탐지된 이벤트에 대해서 등급이 분류가 되고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동으로도 어, 차단까지 자동 차단까지 이루어지는 기술들을 쓸 수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리포팅 서비스 있고요. 어, 세 번째 저기 최소 비용 보완 서비스 이용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어, 정부 지원 사업을 좀 이용을 하거나 어, 저희 쪽 프로모션을 활용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은 그 심사 과정에서 어, 다소 시간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급하게 좀 보안 강화가 필요하신 고객사 분들께서는 저희 프로모션을 활용하면, 뭐, 정부 사업에 준하는 혜택을 또 받으실 수가 있고요. 어, 정부 사업이 이제 올해는, 뭐, 어, 키사 사업이 한 4월 지금 예상입니다. 뭐, NIPA 사업이 한 6월 정도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어, 사업 공고가 되고 저희 회사에서 어,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금일 이제 참석하신 고객사 분들 대상으로 좀 별도로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키사의 중소기업 지원제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어, 중소기업 정보보 컨설팅 보안 솔루션 도입 지원 사업이고요. 뭐 중소기업 대상입니다. 예, 네, 그렇고요 최대 800만 원 지원을 받는 받, 받으실 수가 있고요. 방식은 이제 컨설팅을 처음에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보안 솔루션을 공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절차는 어 고객사별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시게 되면 정부에서 어떤 승인 과정이 있고요. 승인이 되면 실제 이제 현장에서 컨설팅을 뭐굉장 간략하게 좀 받습니다. 뭐 반나절일 수 있고요. 한나 하루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솔루션 매칭 지원을 받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왼쪽에 있는 게그 지원 신청서가 되겠습니다. 그게 렇 복잡한 건 아니고요. 고객분 고객사에서 이제 작성을 하실 때 회사 정보나. 뭐, 이런 관련 신청 사유, 뭐, 전산 현황, 간략하게 작성하시고, 제출 서류로 사업자 등록증하고 중소기업 확인증 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냥 NIPA 쪽에 제도 말씀드리면, 사업명은 중소기업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지원 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 목적은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이제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전환 촉진을 하고자 하는 거고요. 어, 지원 금액은 최소 이제 천만원에서 천팔백만원, 계약 금액의 80%까지 지원해준다는 내용이고요. 뭐, 클라우드 서비스 풀에 이제 등록된 제품을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 뭐, 저희 회사, 좀 전에 소개해드린 그런 솔루션들은 이미 이 풀에 좀 등록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로 또 판단이 되면 또 지원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절차는 키사사와 매우 유사합니다. 넘어가고요. 어, 신청서도 매우 유사합니다. 왼쪽에 좀 샘플 있고요. 신청서도, 기재 내용도 굉장히 유사하고요. 제출 서류도 동일합니다. 저희 쪽에 이제 프로모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올해 3월까지 이제 계약하신 고객분들 대상으로 해서 무상으로 최소 3개월 이상 서비스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장기로 이제 계약을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모예킹, 이라든가 정보보안 컨설팅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리는 네, 프로모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발표 내용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일단은 제가 이제 뭐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구요. 예. 뭐 질의 응답 시간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예, 네, 받도록 좀 해보겠습니다. 예. 어, 감사합니다. 그, 발표 내용 중에 네. 어, 그 시청하시는 분들 어,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예, 댓글로 올려주시면 어, 저희가 또 답변도 해드리고요 댓글로도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 부장님 그 발표 내용 중에 그 세카스라는 거 있잖아요. 인터넷을 통해서 온디맨드 방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게 이제 클라우드형이 있고 온프레미스가 있고 그렇죠. 음정확게 표현하면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건데 세가스형을 말씀드린 거고요. 예예. 예. 어, 예, 온프레미스 구축형은 이제 별도의 영역. 그렇죠. 근데 이제 예, 예. 그 비용이 사실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예예. 예, 예. 그래서 그 클라우드형이 이제 비용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네. 예. 예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신 네, 거죠? 맞습니다. 예. 그, 그리고, 어, 아까 그 정부 지원 그좀 말씀을 해 주셨었잖아요. 네. 그 이제 양식도 좀 보여 주셨는데요. 그, 혹시 양식 작성 뭐 사례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같이 보여 주시면 양식 작성할 때 이렇게 음. 보면서 작성하면 좀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 기회가 오게 되면, 저희가 뭐 샘플로 좀 작성을 해서, 예, 예. 오늘 참석하신 분들에게 추가적으로 안내를 뭐, 이렇게 해드릴 수 있을, 것,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정부 지원 사업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그 프로모션을 이용해서 하면은 상당히 좀, 어, 저렴하게 또 네. 혜택을 받으면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드는데요. 그 양식 작성 그러니까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사례를 통해서 참조해서 작성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프로모션 있잖아요. 네네. 그거 한 번만 좀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어, 저, 저희 쪽에 이제 연락을 주셔서 이제 뭐 서비스 계약 이제 뭐 희망을 하신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시면 어, 저희가 이제 어떤 뭐 PC의 어떤 대수 규모라든지 어, 홈페이지의 대수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무상지원 기간을 뭐 최소 3개월에서 뭐더 드릴 수 있을지도 저희가 좀 판단을 해서 좀 최대한 이제 혜택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어, 그래서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어, 저희 쪽에서 그 관련된 시스템에 대한 이제 계정을 좀 발급을 해 드리고요. 어, 계정을 발급 드릴 때 저희가 그 pc에 설치할 수 있는 통합 에이전트라든가 어, 홈페이지 서버에 설치할 수 있는 통합 에이전트를 저희가 좀 제공을 해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좀 이메일로 전달을 받으시면, 그걸 이제 PC에 설치를 해서 바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어, 그리고 그 저희 쪽에 있는 시스템에 또 대시보드가 이제 고객사별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설치 후에 그 계정으로 이제 로그인을 하셔서, 어, 설치된 현황이라든가, 뭐, 보안 정책 같은 거 보실 수 있고, 또 추가적으로 좀 강하게 어떤 뭐 보안 정책을 좀 걸고 싶다. 그럼 또 설정 값을 직접 또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예. 예 그렇게 해서 어~ 민영기 부장님의 최소 비용으로 중소기업 보안 강화 비법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주제 발표를 들어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예.